아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게 어디서 대체 나온 거야? 이게 거짓이야? 뜻이? 구글 번역기 허망한 무나시 헛된 무다 낭비 오 여긴 똑같네 여기서도 똑같아지네 응? 음란 애치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좀 아니지 아니 솔직히 깜빡이는 키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린이 보호구역 스피드 레이스 엄준식 한번 해볼까? 다른 건 다 존나 잘 번역하고서 엄준식 띄워주는 거 봐 녹차 아이스크림만 허용이랑 아 그린티 아이스크림 누가 먹어요 솔직히 난 그린티 먹을 바엔 차라리 민초를 먹어 여러분들 그래요 이거 한번 선호도 조사해보자 자 그린티 vs 민초 야 이거 박빙이다 자 참고로 아이스크림 기준입니다 아이스크림 야 이거 한번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볼까? 이거 나 뭔가 궁금하거든 만약 아이스크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린티 민트초코 야 이거 박빙이겠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초는 극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뭐 굳이 내가 사먹지도 않는데 근데 있으면 또 먹어 근데 그린티는 그냥 싹 극혐이야 저거는 저거 그냥 쓰기만 하잖아 저걸 왜 먹어 야 민초가 이기는데? 둘 다 구린디 자결할게요 난죽택이 좀 많네 오 근데 진짜 민초가 훨씬 많은데? 솔직히 그 사회적으로 막 민트초코가 막 싹 극혐이다 막 그런 인식이 되게 많은데 원래는 사람들이 그린티를 더 싫어하는데 애꿎은 민트초코를 지금까지 뭐라 한 건 아닐까? 우린 민트초코 대신 그린티를 충분히 깔 수 있었어 깔 수 있었는데 왜 그 혐오의 시선이 민트초코에만 몰렸느냐 연구에서 논문으로 내면 이거 완전 세계적인 저널에 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닐까 우리 가족 중에 엄마랑 누나가 그린티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베라를 갔다 오면은 그린티가 무조건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씨 초코에 그린티 묻네 아씨 하면서 너무 싫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누나가 민초를 싫어해 그래서 나중에 좀 복수를 하려고 민초를 좀 가득 담아서 이제 가져가면 이제 누나서 아씨 민초 묻었어 아씨 하면서 먹지 않을까 님들 근데 녹차 아이스크림에 호불호가 갈려요? 존나 갈려요 여러분들 아예 이걸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이거 제가 볼 때 민초처럼 조명을 시켜야 돼요 와 이건 유튜브계에 좀 널리 알려져가지고 전 국민이 투표를 할 필요가 있어 이건 이건 전 국민 투표를 해봐야 돼 왜 민초가 압도적이냐면 민초 추라인은 많은데 그린티 추라인은 별로 없어서 그래 약간 일리 있는데? 민초는 좀 가시화가 됐잖아 여기저기 민초파들이 곳곳에 숨어있단 말이야 그 숨어있는 민초파들이 베라 가서 파인트 4가지 다 나올 때 슬슬쩍 민초 하나 섞어가지고 한번 추라이 해보실? 처음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 안 어려워 하면서 추라이 추라이 하니까 그걸 먹다가 어느 정도 세뇌를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린티는 먹고 싶은 사람이 혼자 사도 혼자 즐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그린티를 쳐볼까? 민심이 어떤지? 나무위키 이런 건 꺼무위키지 뭐 별거 없네 그럼 민트초코 해봐 민트초코 봐봐 여기 호불호 있잖아 아 근데 그린티 존나 맛없지 않냐? 막 이런 글은 없네 그린티도 호불호 많이 갈리는 음식이야? 난 베라 원픽이 그린티고 카페가도 거의 그린티라떼만 먹고 롤케이크도 그린티 미친 미쳤네? 그린티에 찌들었는데? 이건 트위터인데?
히트는 약간 믿을 게 못되긴 하는데. 그린티가 호불호 갈리는 맛이야. 사실 그린티 뜰 때마다 친구들한테 차라리 초코나무 술을 고르라는 말을 듣긴 해. 하지만 그린티는 호불호 갈리지는 않잖아. 으? 아무튼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잖아. 으?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그린티 먹지만 그린티 대중. 으? 여러분들 혐인티 파티 모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티 이거 오냐오냐 해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못 그린 거긴 한데. 아유 그래도 제 모작은 좀 합니다. 어딨냐. 10월 7일 언젠데? 몇 년도? 근데 이때는 좀 많이 못 그렸어요. 이때는 좀 많이 못 그렸어. 3월 18일 2016년도 4년 전. 뭐 이게 누드신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지? 이거 랭게 그렸던 거고. 근데 왜 다 여자냐고요? 그럼 남자를 그려요? 이거 요시노 그렸던 거고. 근데 다 모작이에요. 이거는 4명 그렸던 건데 뒤로 갈수록 이게 비율이 망가져가지고 실패했던 거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모작한 것 중에서. 이게 수능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은근 잘 뜯어 고치면은 정말 귀여울 것 같단 말이지 하면서 제가 그려본 거였어요. 호호 이 녀석. 귤 그릴까? 귤 여자 버전이 아니라 남잔데요 이거? 딱 봐도 남자잖아. 아니 누가 봐도 귤이잖아 이거.